계속 주물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픈 걸 제가 주물르면서 그 접종이 접촉지가 분유를 먹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리고 그 과정들 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성수유 전문가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초보 엄마들이 겪는 수유 스트레스 엄청나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막 우울증까지도 걸려요. 우유 못 먹이면 모성수유하는 게 맞잖아요. 엄마를 정말 느끼게 해주는 그런 모성수유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 좀 엄마의 가슴을 좀 닮은 좀 넓고 이렇게 주름도 적혀있어서 좀 늘어나고 엄마를 좀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접경을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고요. 직접 나오셔서 배우실 분 한번 들어가 주실래요? 뽑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모용수유를 이제 회사 복귀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아기, 네. 성냥국에서 아기. 네. 이거 피곤 자세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요람식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 가슴을 닮은 이렇게 넓은 이런 그냥 도움이 되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끝에 주름이 잡혀있어요. 오감을 자극 건강하고 엄마가 행복해야지 수유도 잘 되고 분유수유도 잘 하실 수 있는 거. 난 정말 위대한 엄마고 난 지금 잘하고 있어. 중요하고 아주 훌륭한 일을 잘 해내고 있구나. 행복한 엄마 되세요. 엄마 마음이 편해야지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마음 좀 편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아이에게 오감으로 모성 수유를 하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어요. 정말 산모를 위한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실이지 않았나.